나이를 먹는다는 것, 늙고 하루하루 퇴화해 간다는 것이 어쩌면 소멸해 가는 것보다 더 두려울 수 있다. 아무리 세월을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부정해도 늙음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나이에 이르러서는 미래가 희망이기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노년에 접어들면 겪게 되는 네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한다.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겪을 수밖에 없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첫 번째, 할일 없이 지내는 고통. 젊었을 때가 제일 부족한 것이 시간이지만 나이 들어 은퇴하면 제일 많이 남아도는 게 시간일 수밖에 없다. 할일 없는 노인들은 아주 심심해 죽는다. 오라는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그 길고 긴 하루는 고문이나 다를 바 없다. 수십 년 쌓아온 경력과 경험들을 어느 것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 없지만 또 우리조차도 이 경험을 계속 펼칠 수 있도록 은퇴 전에 준비하지 못한 개인의 잘못도 없지는 않다. 할일 없어 고통스럽다는 것은 은퇴 후이 사회에서 자신의 새 역할을 찾지 못한 것이고 몰입할 취미도 없고 미래를 그려갈 꿈도 없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다. 은퇴 후 누구는 할 일을 다 했고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생 마무리가 아니라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건 인생 2막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멋진 사람들이다.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인생 전반전에 이루지 못한 꿈을 쫓아 모델이 되고 음악가가 되고 사진작가가 되고 연기자가 되고 시를 쓰고 여행가가 되고 무용가가 되고 보디빌더가 되고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를 하고 또 방송 일을 하기도 한다. 우리들에게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어보자. 우리들의 진정한 전성기는 인생 후반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감을 느낄 때 비로소 오는 거라 믿는다. 그러기에 은퇴 준비는 바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두 번째 인생에 대한 준비여야 한다. 두 번째, 외로움의 고통, 고독, 외로움, 소외감, 세상에 함께할 사람 없이 덩그러니 나 혼자라는 것은 정말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말할 상대도 없고, 안부를 주고받을 가족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다. 누군들 젊은 시절부터 고독하게 살아왔을까 싶지만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까지 멀어졌다. 친구 많은 것이 자랑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은퇴를 하게 되면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자연스레 서로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어릴 적 친구들과도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고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이 서서히 끊어지게 되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굳이 많은 친구도 필요 없고 서로 마음을 통하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으면 된다고들 하지만 새 친구하고만 또 만날 수는 없는 법이고 각자가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 또 문제다. 노년기 친구 관계는 첫째, 얼마나 성공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둘째, 옛 친구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 셋째,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가 나중에는 가족 관계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깊게 이어져 갈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한다. 옛 친구는 지난 추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아주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지만 새 친구를 사귀는 일도 중요하다. 같은 취미와 관심을 가진 친구를 사귀게 되면 서로 발전을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친구가 이끌어 보여주는 그 새로운 지평을 만나보는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을 함께 해오던 배우자가 사망한다든지 이혼 후로 결혼 관계가 깨지게 되면 친구와 더 자주 만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별이나 결별 이후 그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 세 번째, 가난의 고통.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는 말이 있듯이 젊어서의 가난은 긴 인생 여정에 좋은 경험도 되고 회복의 기회도 있지만 노년에 맞닥뜨리는 가난은 생활의 공공함이 주는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배가 된다고 할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해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수가 전 연령층에서 줄어들고 있지만 60대 이상 연령층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청춘을 불살라 열심히 살아왔고 흥청망청할 것도 없이 아끼며 살아왔지만 노인들은 가난하다. 자녀들 키우고 교육시키고 집 한 채 마련하느라 노후 준비를 위한 아무런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세월이 이렇게나 빨리 달아나 노인네가 될 줄 몰랐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 이렇게 돈 많이 필요할 줄도 몰랐고 자식들의 독립이 또 이렇게 힘들고 늦어질 줄도 몰랐을 것이다. 집도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지금의 50대가 은퇴 후 30년간 필요한 노후 자금은 6억 3천만 원이라고 한다. 이 금액은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그 소비를 감안해서 산출하는 것이고 이런 소비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월 291만 원의 생활비를 단순 계산한다면 적정 노후 자금은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노후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답한 50대는 전체의 겨우 8%에 그쳤다. 그러면 이 준비되지 않은 91%의 50대는 어찌해야 할까? 생활비라는 것이 살기 나름이고 쓰기 나름이지만 은퇴하면 검소하게 살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은퇴 후의 생활비 계산은 은퇴 전의 생활비의 70%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라고 금융 전문가들이 말한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 네 번째, 병이 들어가는 고통.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일, 3일 아프고 죽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라고들 한다. 아프지 말자는 다짐이 아프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바뀐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다 아프지 않고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 제일 잘 죽는 거라 모두가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걱정만 한다고 또 기도한다고 또 그 좋다는 건강식품 잘 챙겨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일은 하루 이틀 미룬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만은 미뤄서는 안 된다.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 전에 해야 할 일은 인생 후반전을 지탱해 줄 근육을 키워놓는 일이다. 건강 체력 네 가지 요소인 근력, 지구력, 심폐력, 유연성 모두를 키우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중심은 몸을 고쳐 세울 수 있는 근력을 키우는 일이다. 우리는 매년 근육이 슬슬 빠져나간다고 한다. 그것을 운동으로 메꾸어야 한다. 건강식품이 유행에 따라 넘쳐나지만 건강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먹지 않느냐다.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건 신체에 미네랄 균형이 잡혀 있어서 피부가 탄력 있고 생기 있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네랄 균형을 해치는 술과 밀가루, 음식, 설탕 섭취를 조금씩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 네 가지 고통은 은퇴 후 어느 날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들이닥치지 않는다. 은퇴 전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싹이 서서히 자라가기 시작해서 은퇴하고 늙어 힘이 빠지면 그 결과로 이 네 가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하루하루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 네 가지 고통을 멋있게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